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질이 공상인 것도 오만장이 다 떨어지는데 그도 모자라 완전 거지 같은 내로남불까지 지질함에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그런 남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지가 맨날 거지꼴로 산다고 결국 나까지 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개 지지리 공상 남친놈 방금 파혼 때리고 왔어요. 언제 나까지 지지리 공상 만드는 남친과 파혼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파혼하고 왔어요. 저희들 3년 정도 만났고.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무난하게 상견례까지 다 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니던 중에 하루는 너무 예쁜 베이커리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스틱 초콜릿 하나에 4천원좀 가격이 비싸긴 했는데 제가 원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날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체력도 많이 딸리고 해서 당도 충전할 겸 하나 먹어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제 돈으로 남친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세개들이 세트 하나를 샀어요. 12,000원이죠. 그런데 겨우 이거 하나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이 남자가 저한테 엄청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뭐하는 건데? 어? 결혼 준비 때문에 여유 하나도 없는데 꼭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걸돈 주고 사 먹어야겠냐? 이러면서요. 마치 이걸 누가 들으면 제가 평소에도 가수비를 하는 것처럼 봤을 겁니다. 참고로 저요. 평소에 도시락 싸들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식 비는 거의 안 들고, 커피도 마찬가지. 남들 다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안 마십니다. 그냥 자판기 커피 마셔요. 물론 아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거기다 딱히 뭐 취미도 없어가지고 돈이 나갈 일 자체도 없고 생활비도 그래요. 남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대신 어쩌다 한번 외식을 한다든지 또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럼 그게 좀 가격이 나가고 비싸도 그냥 편하게 먹는 편이긴 합니다. 저희 가족들 대체로 그런 분위기예요. 평소에 쓸데없는 소비는 안 하고 꼭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는다. 그런 거죠. 물론, 뭐, 우리가 오래 사귄 만큼, 그만큼 또 편해진 건 알겠어요. 알겠지만, 내가 무슨 12만원도 아니고, 고작 12,000원 주고 초콜릿 좀 사왔다고, 이 남자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것들이 떠올랐다고 하는 게더 맞는 표현이 되겠군요. 가만 보면 그래. 항상 그랬어요. 예를 들어, 둘이 카페에 가잖아요? 자기는 커피를 안 마신다며. 난 됐어. 자기만 주문해. 이러고는 제가 사온 다른 음료를 지가 거의 다 처마십니다. 그리고는 계산대 앞에서 항상 우물쭈물해요 답답하죠? 그럼 제가 계산하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든가. 에이씨, 왜 그랬어? 내가 계산할 건데. 이제랄 했던 것도 가만히 떠올려보면 지금 이 순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를 사주는 날에는 맨날 비싼 중식당이나 레스토랑 쳐가면서 반대로 지가 사는 날은 우리 오늘 돈가스 치킨 먹을까? 이제랄 하고 또 예를 들어 화이트데이 같은 날 있죠. 사탕 한번안 사줘요.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자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서운해 하면, 아, 참고로, 저는 발렌타인데 이런 거다 챙겨줘요. 그렇게 한마디 하면, 마지 못해 싸구려 케이크 하나 사들고 와가지고는, 그걸 또그 자리에서 지가 거의 다 처먹었던 일들까지. 또 있네. 같이 식당에 가잖아요. 내가 먹기 전부터, 자기야, 그거 나한 입만. 이러면서 반 넘게 처먹습니다. 참고로 남친은 대식가고 저는 모태소식가예요 저희 두 사람 비교해 보면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먹는 양이 그리고 자기는 컴퓨터랑 핸드폰 같은 거 그런 뭐 기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매년 새로 나오는 최신폰 뭐 컴퓨터 견적을 보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한테는 내돈 주고 산그 초콜릿 하나에 그런 면박을 준 거예요 진짜 현타가 딱 오는 거야 뭐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런 거요. 그래서 각을 딱 잡고, 야, 너 아까 나한테 왜 그랬냐? 나 정말 서운하다. 이랬더니, 몰라서 물어? 지금 우리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럼 같이 아껴야 하는 마당에 네가 그런 거 쓸데없는 걸사 먹으니까 나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 장난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참그 나이 먹고 생각이 없어. 왜 이렇게 철이 안 되냐? 이런 면박도 함께 말이에요. 하, 아니, 집도 우리 집이 훨씬 더잘 살고, 양가 지원도 그래. 제가 더 많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안 떠나요. 그리고 방금 제가 위에 언급한 저 거지 같은 에피소드들뿐만 아니라 진짜 평소에 돈 가지고 사람 민망하게 했던 여러 순간들 그 거지 같은 모습들이 한 순간에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간 걸 제가 느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니까 그냥 화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말하고 집에 왔고, 그뒤 한참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뒤,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꺼지라고. 야이, 거지같은 새끼야. 잘들어라 결혼이고 나발이고, 우린 오늘부로 끝이야. 아무리 지가 못 벌고, 궁핍해도, 그래도 그렇지. 자기 연인한테 이렇게까지 지질이 궁상을 떠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친구들한테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말이죠. 특히 자기 애인한테도 이러는 거면, 만약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제가 부인이 됐을 때, 그때는 얼마나 이런 게더 심해질까 싶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상상하니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혼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이죠. 예비시댁, 뭐전 예비시댁이죠. 그 어른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이 인간의 형까지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뭔일이야 니들 싸웠냐? 이러는데 아니요 우린 그냥 안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여기서 끝낼게요. 이러고는 모조리 차단했습니다. 이 인간 참고로 평소 술 담배 안하고 사생활도 깨끗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뭐좀 고리타분하지만 좀 찌찌한 것도 있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동안 받은 선물들 있죠. 이건 진짜 쪽팔리는 건데 지가 저한테 사준 거 고가라며 생색 오져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비싸긴 해. 근데 지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뭐 헤드셋 뭐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선물해 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걸안 써요. 왜안 써? 그럼 내가 쓸게. 이러면서 지가 도로 가져갔습니다. 3년 동안 사귀면서 성격적인 부분들 좀안 맞아도 그냥 내가 먼저 좀 양보하고 맞춰가며 또 싸워가며. 아웅다웅 하면서, 부닥거리기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연애고 결혼이지, 이런 생각으로 지내왔는데요. 이까지 폰돈 때문에 헤어질 줄은 저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정말 잘 헤어진 거라고 응원 한번 해주세요. <laughs> 댓글 1번. 네 유턴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애당초 그런 그시 같은 놈이랑 3년이나 만나고 결혼 직전까지 갔다는 게 나는 이게 더 놀랍군요. 대대으니 그러게요. 애진장 마음 상했을 때 그때 놨어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해도 저 진짜 바보고 어리석은 년 같아요. 2번 야 그러니까 쓰니한테 줬던 그 선물들도 결국 처음부터 지가 가지려고 준 거였네요. 정뚝 떨어진다. 이런 가성비 충들 결국 이렇게 파국인 걸 보면은 겁나 멍청한 짓거인게 확실한데 그 검소한 거랑 가성비 짓거리 구분도 못하고 그러면서 혼자 뿌듯해하고 있는 꼬라지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잘 헤어졌어요. 대대으니네 맞아요. 정말 기가 차죠. 진짜 안 되겠습니다. 오글거려서 나 이번 주말 호텔 가가지고 사치 제대로 한번 떨고 올 거라고요. 3번. 아니, 쓰니까지 지질이 궁상으로 만들다고 하길래, 만든다고 하길래, 나는 남친 본인도 허리띠 오지게 쫄라 매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지는 할짓다 하고, 처먹을 거다 처먹고, 다 뺏어먹고, 거기다 사고 싶은 건 여친한테 주는 척다 사는 거구만. 깔깔깔깔 4번. 어? 이거 뭐야? 혹시 내가 만났던 그 새끼 아니야? 진짜 그지 같은 놈이었는데, 혹시 꽁꽁이 살지 않아요? 여하튼, 이 자식은 내 가치관까지 바꿔버린 놈입니다. 내가 원래 뭐돈 없는 사람 뭐 어때? 그래도 충분히 사랑 가능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한놈 때문에 나한테 돈안 쓰는 놈은 절대 추고도 안 만날 거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 주차 딱지 날아온 거 나한테 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 아니, 내가 주차하라고 했어? 그리고 지는 나한테 하남 돼지 얻어 처먹었으면서 반대로 나한테 사줄 때는 식당가를 오지게 돌고 돌아 결국 들어간 곳이 무한리필. 지 청자켓 살 때는 돈 30을 쳐 바르면서 나한테 핫도그 3,000원짜리 사준 걸로 생색 오졌던 그놈. 아우, 진짜 헤어지길 정말 잘했지. 칵! 캬. 5번. 이거는 공상 맞고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공상을 진짜로 떠는 사람은 최신폰이니 컴퓨터니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봐봐 지가 좋아하는 건막 지르고 또 쓰리가 좋아하는 거에 쓰는 돈은 아까운 거죠 왜그 돈도 결국 지 돈이라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만2 0 0 0원 초콜릿도 아까웠던 겁니다. 진우 120만원 써도 네가 쓰는 건 아깝다 이거예요. 쓰니한테 줄 선물 사는 돈도 아까워서 안 사고 자기 물건 산 다음에 쓰니를 위하는 척주고는 나중에 도로 뺏어 쓰는 거죠. 아마 먹는 것부터 이미 배려가 없었을 겁니다. 분명해요. 맛있는 부위는 지가 다 골라 차 먹고 쓰니는 맛없는 걸줬겠죠 그죠? 그러지 않았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먹을게 너무 없다 보니까 더 시키려고 하면 또 면박 주고 이거 헤어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그런 종자입니다. 잘 하신 거예요. 6번 만약 이대로 결혼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아니 분유로 왜 이렇게 비싼 걸 먹이는 거야? 라면 개난리 쳤을 겁니다. 100% 그리고 아기 용품도 새 빙은 아예 어림도 없는 거고 다 어디서 얻어온 거. 이껏 해야, 당근이나 중고나라. 그것도 나눔 받아온 거. 또, 아기 돌되기 전까진 쓰니 아이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할 텐데, 그런 와중에, 뭐야!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딴 소리, 궁상, 오졌을 겁니다. 다니 네 탓인 거죠. 그럼에도, 아이가 있으면 이혼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이 기회였던 거예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돌아가면, 그냥 네가 죄인인 겁니다. 아시겠죠? 7번. 이거 보니까 옛날에 아메리카노 천원 할때 유행이 막 시작됐을 때 한여름이었지 더운 날 근처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마셨다고 난리치던 박모씨가 생각이 나네. 천원짜리 사 먹지 왜그 비싼 걸 먹냐 이러면서 개거품. 아니 지가 하는 술 담배 10배는 돈을 더 쓰면서 뭐야. 참고로 이 자식 결국 당연히 장가 못 갔고요. 지금 지 친척 형 따라 필리핀 여자 데려올 거라고 삽질하고 있다 하더라고. 수중에 가진 것도 돈도 없는 새끼가 여자를 어떻게 데려와? 8번 웃긴 게그 속마음이 아무리 저렇고 거지 같아도 이런 경우 결혼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가식을 떤다든지 가면 정도는 쓰는 법인데 쓰니가 돈, 쓰는 그게 얼마나 아까웠으면 이 중요한 시기에 대놓고 절할 지을 했을까 싶네. 아유, 한심한 새끼. 대댓글. 저런 것들이 혼자 에어컨 틀고 있으면 난리가 나죠. 나 아는 어떤 남자. 자기 아내가 혼자 에어컨 틀고 있었다고 그걸로 난리치다가 이혼당했어요. 아내가 더 벌고 돈도 더 많이 쓰는데 왜 그러나 모르겠다. 그렇죠. 이써니도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궁상은 자기부터 구두쇠로 살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렇게 막 강제로, 뭐지, 어, 강요하는 그런 게 이제 나쁜 지질이 궁상인 거고, 이거는 아니죠. 진을 쓰고 옆에 있는 사람은 못 쓰게 하는 거잖아. 그냥 못 대처 먹은 겁니다. 궁상이 아니라. 어쨌든 헤어졌으니까 다행.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